시청자가 많아지면 퀄리티는 올라갑니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랑 경쟁하고 계세요? 그 대학 입시 같은 거 봤을 때 네네.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대학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쵸. 거기를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쵸.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경쟁하고 있는 그것, 그 무엇은 당연히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앰프계에서 그 특히 필요하죠. 어쿠스틱 앰프계에서 하나의 그 필요한 대안이라는 느낌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하죠. 독과점이라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건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쟁자들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하나 나오고 둘 나오기 시작하면 퀄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대학 입시와 다이렉트로 비교를 하기엔 당연히 무리가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무한 뭐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뭐 재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을 하게 하는 무한 경쟁은 사실 그것도 별로지만 네. 하지만 독과점도 그만큼이나 네, 위험한 상황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어쿠스틱 기타 앰프에서는 분명히 밑에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하이엔드급의 어쿠스틱 앰프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또 하나의 브랜드가 네, 더더욱 계속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좋은 네. 악기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요새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들이 있죠. 네. 좋은 중저가 때의 어쿠스틱 앰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 음흠. 사실 좀 어쿠스틱 앰프라고 하면 좀 대안이 없는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맞아요. 네, 대안이 없었는데 거기다가 특히 이제 뭐 어쿠스틱 기타 치시는 분들이 뭐 공연용으로든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집에서 연습용으로든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앰프가 딱히 없었죠. 맞아요. 그 가격대에. 그리고 또 어쿠스틱 기타가 뭐 일렉 기타와는 달리 앰프가 없어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악기이기 때문에 또 앰프에 대한 필요성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또 그 딱 하나 유일한 대안으로 계속해서 수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33만 원짜리 이런 뭐 앰프가 있다면 이 정도면은 내가 야 이거면 견물생심이라고 야 그러니까. 앰프 생긴 김에 공연이나 나가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뭐 AR 앰프를 야 뭐 앰프 뭐 적당히 뭐 AR 180만 원짜리 하나 살까 이렇게 못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 적당히 18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런 대안들이 생긴다라는 거는 뭐 어쿠스틱 기타 유저들한테는 되게 좋은 옵션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가격이 33만 원이고요. 네. 복스의 VX50 AG 진정한 어쿠스틱 기타 앰프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PC맨 앰프가 워낙에 이제 그 좋은 네 괜찮았어요. 제 기억에 정말 좋았던 네, 것 같아요.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아갔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딱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AR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지고 못하지만 기대보다는 네. 훨씬 좋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50만 원대 이 가격이면은 세 대도 더 사는데 세 대 반을 살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상황에서 그 소리에 그 가격이면 좋은데 얘는 걔보다 가격대가 조금 더 낮잖아요. 네, 더 낮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기대하는 게 그거보다 조금 사운드도 좀 더 떨어져도 충분히 가성비적으로 용인을 할 수가 네, 있다. 네, 그렇죠. 인데 퀄리티가 이제 너무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렇죠. 싼 게 의미가 없어요. 싼 게 그렇죠. 비지떡이다. 그건 넘어가야 돼요. 얘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맞아요. 임무가 막중한 지금 그런 앰프입니다. 위치가 딱 네. 나온 위치가 딱 그 위치라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칫하면 엄청 까이고 네, 맞아요. 네. 자칫하면 반열에 올라오실 네. 굉장히 칭찬을 받으면서 딱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일단은 포인트가 진공관 어쿠스틱 앰프라는 건데 최신 따뜻하겠네. 기술의 진공관인 뉴튜브를 특징으로 하는 50W 고출력의 소형 앰프 어쿠스틱 베이스 키보드의 세 가지 모델 라인업 이렇게 해갖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건 어쿠스틱 기타 우리가 전용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4kg면 그렇게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4kg의 무게에서도 50W의 출력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무게 대비 출력은 상당한 거죠. AR이 60W잖아요. 네, 이 뉴튜브가 뭐냐 보면은 이것은 뭐 코르그랑 그리고 노리타케 이트론 코퍼레이션의 공동 개발로 탄생한 새로운 진공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기 사진 보면서 여기 있는 글을 읽고 있는데 우리 강일 씨가 갑자기 우리한테 네. 되게 좋은 맞아요. 정보를 주고 갔어요. 이 유튜브라는 게 네. 굉장히 작답니다. 여기 네. 사진만 보고 사실 그렇게 작은지 몰랐는데 한 요만 엄지 사진 손가락. 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유튜브예요, 이게. 네. 이게 한 엄지손가락만한 그 정도 크기에 뭐 한 요 정도 네. 이게 뉴튜브가 이제 납작한 유리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공관이 동그란 원통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좀 네모나고 납작해서 애초에 딱 보면은 진공관이라기보다 그냥 칩같이 생겼거든요. 칩 그냥 그래서
애초에 좀 약간 다른 구조로 경량화 그리고 전력을 아예 조금 잡아먹고 그러면서 뭐 이런 소형 앰프에다가 이제 심기 좋은 구조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음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꽂아서 쳐보니까 좀 풍성하긴 해요 확실히. 느낌이. 그리고 이 어쨌든 유튜브라는 진공관의 존재가 이 앰프에서 되게 좀 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가격대에 비해서 진공관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혹하죠. 그렇죠. 일단 사운드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앰프의 실질적인 패널부를 살펴보면요. 네. 인스트루먼트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페이즈 그리고 팬텀 오노프가 팬텀이 있어요. 네, 팬텀이. 이래서 컨덴서 마이크를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앰프를 가지고 사실 컨덴서를 물려갖고 쓸 일이 그렇게까지 있을까 싶기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팬텀이 있다라는 게 고급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진공관인가요? 불 들어오지 않나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구조는 여기가 진공관인지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여. 네. 불빛이 딱 들어오니까 네, 그게 거기가 진공관인 것 같아요. 네, 진공관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볼륨 3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이펙터가 있는데 이펙터 오프에서 코러스 리버브 그리고 코러스 리버브까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볼륨 베이스 트래블 이쪽이 마이크를 담당해 주는 그런 패널이고요. 그리고 리버브 먹일 수 있고 마스터 볼륨 여기 따로 나옵니다. 옥스는 따로 볼륨 조절할 수 없고 옥스는 외부 기기에서 직접 네. 조절하시면 되는데 볼륨 없어요. 출력이 상당히 크게 나와요. 네. 그래서 외부 기기에서 조절을 좀 더 들려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패널 살펴보셨고요. 뭐 후면부에는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그 AC 케이블 아니고 전용 아답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라인아웃이 있네요. 네. 네.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기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따뜻하다. 저음 풍성하다라는 게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이게 지금 EQ 전부 다 중립 상태인데요. 저음을 살짝 줄여볼게요. 오, 좋은데요? 이거 괜찮아요. 컨트롤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야 될 때가 네, 왔어요. 네, 진짜. 야, 이 가격대 이거는 이러면 이제 기준점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실 옛날에 진짜 우리 한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 70만 원, 80만 원짜리 앰프가 별로였거든요. 별로, 맞아, 네.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걸 쓰느니 일로 가지.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데? 야, 이거는 사운드 좋잖아요, 그죠? 할 수 있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잡아놓으면은 약간 그 이제 그 가격대가 해상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EQ로 세팅을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코러스 리버브 가볼게요. 깜짝이야. 솔직히 코러스는 좀 별로예요. 아니 많이 별로예요. 네 코러스는 많이 별로예요. 코러스 저는 아까 리버브요. 리버브는 이거 쓰는 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리버브 괜찮거든요. 코러스가 별로예요. 코러스 들어가봐요. 네. 코러스는 별로. 코러스 별로야. 리버브만 쓰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확실히 이게 이건 조금 그런데 그래,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코러스를 리버브만. 코러스 출력 밸런스 너무 잘못 잡았어. 잘못 잡았어. 갑자기 뒤에서 막 낭떠러지에서 미는 느낌의 코러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스 중립으로 넣으면 이 정도 느낌에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마이크 네 볼륨 트래블 좀 트래블 야 트래블을 좀 많이 올리니까 샤하게 믹스된 사운드가 그쵸, 좀 나네요. 요 정도는 요거는 살짝 세게 부르다 보면은 조금 셀 것 같고 네, 한 그 정도 놓고 뭐 보컬의 톤 성향에 그렇죠. 따라서 요건 좀 보컬이 트래블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리버브는 리버브 퀄리티는 괜찮아요. 네, 뭐 그렇게 네, 이 정도 느낌.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 장치로서의 한번 퀄리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애초에 출력 장치로 만들어진 앰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네, 기대는 뭐 별로 없어요. 해상도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어쿠스틱에 다 저 정도 모니터 되면 꽤 많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뭐 쏘쏘. 네. 워낙에 요새 재생장치로 압도적인 퀄리티를 갖고 있는 앰프들을 많이 봐서 큰 감흥은 없지만 네. 나쁘진 않아요.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똘똘했음도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리뷰할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이거 아까 우리 이거 리뷰하고 있는데 저 앞에 스태프들은 다 이거 지금 설명서 전 보고 있었어. 아, 나 지금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이 우리가 이상한 거에 종종 엄청 꽂힐 때가 있잖아요. 요새 앰프 리뷰하면서 노래하는데 워낙에 이제 뭐 그런 애발들도 많고 그래갖고 장난처럼 그런 걸 부르다 보니까 최 PD님이 야 그럴 거면 우리 본격적으로 하자고 하고 이걸 샀어요. 이거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여러분 미러볼인데요. 목소리 반응형 미러볼입니다. 아, 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 온오프 스위치도 없어요 심지어. 꼽으면 바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아! 보이시죠? 아!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진짜 이 안에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보여. 정말 미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종합시연 한번 종합시연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나게 부르네요. 너무 신나는데. 아니, 꺼주세요 이거. 계속 부르잖아. 계속 부르잖아 이거.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이제. 자 이제 저희 종종 예, 이런 뭐 앰프 리뷰가 있을 때마다 뭐 너무 뭐랄까 이게 여러분들의 어쨌든 리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저희가 재밌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네. 어떤 노력의 일환이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운드를 잘 들으시고 지금 보면은 사실 리뷰를 하자면 트레블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시원한 보컬 사운드가 나왔어요. 맞아요. 전체적인 그래서 들으실 때 아마 불편함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불편하지. 얘가 불편했지. 네. 하여튼 참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종종 밀어볼 저희 지금 뭐 의상 구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아뿔싸 네 버즈비의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공신력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C급 리뷰로 네. C급 리뷰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나오는 사운드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복스 이 친구만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코러스백은 네. 코러스백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가 때 앰프의 역사를 다시 써보자 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그런 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저는 PC맨에 이어 복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점수 드릴게요. 찰랑찰랑 오이 진짜 신기해. 아 진짜 웃겨. 너 근데 너무 신나게 부르더라 노래. 너무 신나요. 앰프의 점수죠? 네 이거 이거 10점입니다 오, 가성비 엄청나네요. 엄청나네. 거의 밀어버려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이거 웃음에 반응하는 거 봐. 얼마 앙증 맞습니까? 네. 자 점수 몇 대면? 네, 99. 네, 아, 네. 이건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격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미러볼의 데뷔전 어떤 축하해 주시고요. 네, 종종 이 친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